매주 금요일 네,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 소동 금요 음악회 네, 네. 저희가 매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네, 또 못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을 스케치한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네.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소동 예술 창작 공간으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팜플렛도 있군요. 네. 예, 팜플렛도 있고. 그래서 모든 회차의 출연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네. 미리 알고 네. 오실 수 있다. 아까 네. 거기서 시작이니까 거기서 맞아요. 얘기를 잘해. 네, 일단 가야금 공연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박보경님이 네, 와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냥 계셨나요, 현장에? 그럼요. 아, 어떤가요, 현장 분위기는? 처음에는 이제 약간 대면대면하게 할머니들이 그렇게 의심을 많이 아, 의심을. 약 파는 거 아니죠? 아, 야,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예. 뭐 약 파는 거 아이가? 막 이렇게 의심을 좀 예. 하시다가 굉장히 뒤에서 이렇게 막 아. 비슷하지 않게 선물 받은 네. 느낌으로 공연을 즐기고 가시죠. 네, 좋습니다. 또 멋진 이제는 사업. 많은 의심이 아,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매주 하니까 네. 또 하는갑다 이러면서 네. 그렇군요. 이런 또 비하가 있었군요. 네, 뭐 장, 약 파는 거 아닙니다. 네, 할머니들이 굉장히 그런 불법 약에 경계심이 네. 많으세요. 아, 네, 이렇게 또 성악 공연도 봤고 또 플롯도 이렇게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플롯 네. 공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전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어요. 이제 플롯은 학교 다닐 때 네. 약간 몇몇 친구들이 할라다가 많은 애들이 좀 있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아하더라고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같이 해주셨고 네, 베이스의 김정대님 키가 네, 굉장히 키가 정말 크시더라고요. 크시네요. 예. 네, 진중한 목소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무대를 이제 휘어잡으시면서 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으시네요. 네네네. 예. 이렇게 관객의 호응을 유도해주시면서 네. 공연을 하셨습니다. 어머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이 웃으셨어요. 맞아요. 쇼맨십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일반적인 성악 공연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퍼포먼스 네. 그리고 네. 클래식 기타도 굉장히 저희가 네. 또 귀하게 모셨는데요. 이게 워낙 아름다운 음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렇게 클래식 기타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아름다운 선율들이 네. 너무 가을밤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클래식 기타도 보고 이제 소프라노 네. 이수정님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곡 설명도 조금씩 해주시거든요. 네. 이제 이 곡은 무얼 아, 무언가를 네. 노래한 곡이다. 아하. 지금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연, 이제 공연을 하고 계신데 아하.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우신데 네. 또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앞에 또 성악과 선생님은 또 다른 느낌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네. 살펴보았는데요. 한 시간 정도를 꽉꽉 채워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네네네. 됩니다. 맞아요. 이제 소동 예술 창작 공간에서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12월 15일까지 네.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사진이 지금은 첫 마무리가 되었다. 네. 네. 여기까지 소동 금요 음악회 네,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는 소동 금요 음악회 언제까지 이제 진행을 하나요? 12월 15일까지요. 12월 15일. 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뭐 한 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매주 뭐, 오시는 분도 이제 생겼어요. 아, 네, 또 고정 팬이 네, 생기시고. 네, 네. 좌우손을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고 그분은 매주 오시고.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더 또 좋은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봐주시고 또 12월 15일까지 네, 멋진 공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